증산상제님 종파 중에 무국해도교가 있는데, 이 무국해도교의 뜻은 음양의 극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없는 다음의 큰 길을 가르친다는 뜻으로서 우주의 무한성을 가르친다는 근본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증산도에서 일컫는 지인이 나와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밝게 보시고 지인을 따라 이르셔야 도통길에 들고 구원의 알곡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 우주는 무한합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원을 얘기하는데 우주엔 차원이 없습니다. 우주는 프레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엔 차원이 없고 우주는 프레탈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무한히 계속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히 크고 무한히 작습니다. 그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이 바로 이 무한의 심볼입니다.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사고 예언서에서 나오는 궁궁 을을의 뜻입니다. 궁은 화살을 뜻하는데 활은 화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뜻하는데 삼각형 화살표를 뜻합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가 두 개가 아래 위로 향하게 겹쳐진 것. 이것이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데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물질이 작아지는 것 또한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우주에서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랬다 다시 또제 물질로 돌아와서 쓰이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환을 한다는 뜻이 바로 을을이 세 글자가 두개 겹쳐진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자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위치죠. 그 모형이죠. 그래서 삼각형의 두 개가 겹쳐져서 육각의 별을 만들어서 이 다윗의 별을 만들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만자 스와스티커가 함께 겹쳐져서 이 우주의 무한성,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우주의 근본 진리의 도형입니다. 이 도형이 바로 우주 삼라만상의 그 실체를 확연히 알고 계신 바로 모든 종교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 절대자 상제님 미륵 부처님 여러 종교에서 일컫는 바로 그분들이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만들어놓은 도형이죠. 이 도형은 우주의 삼라만상의 그 실체를 확연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형은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만들어놓은 도형입니다. 이 증산상제님이 이때 그 지인이 쓸수 있게 많은 자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풀어서 그 증표로 삼으라고 많은 자료를 남겨놓았죠. 이것이 현무경입니다. 이 현무경은 한반도를 그린 것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 밑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여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초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고 나타내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출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래죠. 그래서 그 증표로다가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은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은 이것은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3수변에 저골 숫자를 써서 모래사자를 쓰고, 이곳은 여기 새가 있고, 여기 매산이 있습니다. 매산자가 있습니다. 섬도자를 쓴 겁니다. 모래로 된 섬을 읽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초평도가 있다랬는데, 초평도가 바로 임진강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초평도 그 지도 사진인데, 초평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임진강 안에 들어있죠. 이것이 모래로 형성된 섬입니다. 바로 모래로 형성된 섬은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증산 상제님이 남겨놓은 그런 자료들에는 예, 이때에 이것을 증거로 쓸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푸는 사람이 예, 바로 증산도에서 이제 오기로 한 진인이 왔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이를 밝게 보시고 증산 상제님 종파의 계열들은 예, 다 이제 진인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도총들에 들수 있고, 예,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